안녕하십니까. 그린미크 황규준 사장입니다. 저희 그 쿨드라이기 잘 사용하고 계시죠?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는, 칼라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. 그 UV 램프로서 저희가 그 핑크만 있었는데요. 화이트까지 나왔습니다. 굉장히 고급지고 예쁘고, 기존 것도 뭐 칼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. 그리고, 칼라가 하나 더 나온 거 이외에 기능적인 거로 좀 변한 게 있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켜서 이제 기본 세팅은 굉장히 이렇게 바람이 세게 나오는 건데요. 줄이고 싶으시면 이렇게 안에 버튼을 누르면 바람 세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여기가 가운데는 무한대고요. 여기는 20초, 40초, 60초로 여기 LED가 이제 되는 대로 20초 단위로 올라가는 거죠. 그 다음에 이건 1분 단위로 올라가는 거고요. 그런데 예전 거는 안 그랬는데 했던 부분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. 비퍼 소리가 안 납니다. 그거는 조용히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본 세팅을 비퍼 소리가 삐삐 소리가 안 나도록 만들어 놨고요. 삐삐 소리를 만들고 싶으시면 누르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10초 동안을 갖다가 유지하고 계십시오. 그 후에 뛰면 그 다음에 비퍼 소리가 납니다. 그거 하나 좀 바뀌었고요. 뭐 기존에 뭐 저희 거 사이드 쪽 껐다 켰다 하는 건뭐잘 아실 거고요.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팬 속도 줄였다 줄였다 하는 건 똑같고요. 그렇습니다. 화이트가 있고 새롭게 나왔고 그 다음에 비퍼 소리가 새롭게 추가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여기 LED를 끼는데 LED가 팬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22와트까지 낄 수가 있습니다. 즉 22와트, 22와트, 44와트 플러스 9와트짜리 두 개, 18와트 하면 총 62와트까지도 가능하고요. 22와트를 네 개를 다 끼면 88와트까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